관절염이 다들 겨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네네. 분들이 많고요. 네. 여름도 관절염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관절염이 습도와 기온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특히 여름에는 습도가 높은데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땀이 증발되지도 않고 체내 수분 배출이 어려워지지 않게 돼서 이게 관절 주변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통증과 붓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 특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장마철이 되면 기압이 떨어지게 되고요. 아. 그렇게 되면 관절 내부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서 관절 내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면 통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네요. 겨울에는 이래서 문제, 아, 그렇죠. 여름에는 네. 이래서 문제. 맞아요. 어렵네요, 진짜. 예. 네. 자, 무심코 우리가 여름철에 한 행동들이 관절염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여름철 관절염 이것을 주의하라인데요. 첫 번째는 열대야입니다. 아, 열대야. 네, 관절이 아픈 분들에겐 여름밤은 고통의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지속되면 기온이 높아서 잠이 들기도 어렵고 또 자면서도 여러 번 깨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세포를 재생시키기도 하고 또 통증 억제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같은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열대야로 잠을 잘 자지 못할 경우에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면서 관절 통증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름 관절염 이것을 주의하라 마지막입니다. 함께 보시면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에 장시간 쐬게 되면은요 관절염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맞아요. 아, 왜냐면 이제 차가운 바람은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을 긴장시켜서 굳게 만들고요. 그 주변에 있는 신경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가래떡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 맛있는 네. 가래떡하고 관절염하고 상관이에요. 자, 보시면은요. 네. 자, 이렇게 평소에는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가래떡처럼 네. 네, 관절도 이렇게 탄성이 있어서 아. 우리 몸에 전해지는 어떤 충격을 흡수를 했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요. 에어컨 같이 찬바람을 오래 노출되잖아요. 네. 그럼 관절도요 이렇게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하고 뻣뻣해지기 때문에 네.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 고스란히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나죠. 저는 저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 와닿는 것 같아요. 공감이 확 되거든요. 네. 이게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조심을 하겠습니다. 네.